해결 펼칩니다. 원종서 선수 지난 시즌부터 계속해서 패패패패패패 지금 9연패하고 있거든요. 태남전에서만요. 예, 신희승, 김경우, 민찬기, 이영호, 김성기, 전상우, 변형태, 연파성, 진영수 이렇게 네. 패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연패만 쌓아가고 있는 원종서 선수, 이제는 좀 뭔가 바뀌어야 될 때가 왔거든요. 그렇죠. 임지묵 선수 마찬가지로 태남전 4연패 달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태남이 약한 선수가 아닙니다. 침묵을 깨우 임지묵 선수 이번 경기 1승 딱 추가되는 오늘 이 경기에서 웅집자리에 1승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경기 아웃사이드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보라색 테란 원종서 선수입니다. 화이트 스파키즈 원종서, 이에 맞서는 임진묵 선수는 한시에 위치했죠. 웅진 테란, 웅진 스타즈 네. 테란 카드가 상당히 필요한데 네. 임진묵 선수가 대장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위너스리그 올라가서 뭐 올킬까지 해주면서 아 이제 이 선수 가능성 있다, 이제 마무리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 이후에 그 이야기 쏙 들어갔어요. 네, 개인 리그에서도 정말 아쉬운 모습을 계속 임진묵 선수가 좀 보여줬거든요. 예선을 뚫고 올라갔지만 그 이후의 성적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뭐 경기력 자체가 아예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무대에만 서면 임진묵 선수가 약간 좀 성급한 부분이 분명히 네. 있어요. 그런 것들만 고치면 임진묵 선수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그렇죠. 확실히 승리의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그런 테란 선수로 거듭날 것입니다. 네, 두 선수 다 마음고생이 지금 심하죠. 원종서 선수는 지난 시즌 이후에 지금 3주차의 출전기를 잡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테란전 성적이 워낙 또 안 좋고 약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출전 기회도 많지 않은 겁니다. 네. 또 그리고 신상훈 선수가 또 든든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주요한 경기에서는 대부분 신상훈 선수가 뛰지 원종 선수가 나올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주장이 됐으니까 이 원종 선수가 뭔가 이제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네. 예, 팀 내에서 또 좀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승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죠. 또 주장이 되면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김재춘 네. 선수의 경우가 그렇고요. 아, 뭐 서바이벌 토너먼트 뚫고 올라가면서 MSL 이름을 올려놓고 있죠. 네, 뭐 그런 경우를 봐서도 확실히 주장 완장을 지금 차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어떤 예전보다도 훨씬 더 강한 마인드를 원종구 선수가 갖지 않았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그렇죠. 기존에 안 좋았던 기록은 잃어버리고 뭐 잊어버리고 지금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신의 마인드로 원종수 선수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MS에서 네. 활약했던 뭐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그렇죠.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네.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거죠. 자, 프로리그에서 1승하기가 정말 힘드네 이 두 팀들. 힘들어요. 아 정말 힘든 싸움 끝에 한 팀만 1승을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네. 웅진 스타즈는 한상군 선수 영입 이후에 페이스를 끌어올려서 이번 시즌에 중상위권으로 도약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어요. 네, 네. 지금까지 계속 안 되다가 오늘 처음으로 한상군 선수가 이겨가면서 네. 지금 이 세트까지 지금 차지한 웅진 스타즈입니다. 오늘 네. 절호의 찬스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네 번째 경기 네 주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연패를 당하던 선수가 갑자기 승리를 챙겼을 때 그 승리를 챙겨주는 것이 또 팀 내에서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그 선수가 연패 이후에 연승을 달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연패를 달던 선수가 자신이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는데 갑자기 팀까지 패배를 하게 되면 승리의 기쁨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임진묵 선수가 굉장히 좀 스피디한 선수예요. 초반에 전략도 많이 걸고 상대방보다 조금 더 일찍 공격을 시도하는 이런 그 선수이기 때문에 원종 선수가 그런 점만 조심한다면 중반 이후에 운영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지금 양 선수가 원팩 이후에 가스 채취를 두 마리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면서 좀 탄력적인 빌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그렇죠. 앞마당을 빨리 하면 나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투팩으로 이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네, 충분히 상대방을 좀 보면서 맞춰갈 수 있는 빌드를 서로 사용하고 있어요. 시작은 비슷해요. 탱크로 올라오고 있고 정찰병력이 아웃시 쪽 갔다가 지금 오른쪽 빠지고 있는 임진묵 선수죠. 네. 원종서 선수 9연패를 과연 오늘 경기에서 깰 수 있을지. 네, 똑같네요. 두 선수 모두 다. 네. 자,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양 선수. 네, 이쪽은 에돈 안 달고 바로 멀티 커맨 센터가 올라갔고 임진묵 선수는 에돈 달고 그리고 앞마당 멀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은 비슷해요. 네.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요. 자, 이쪽 머신잡을 붙였고 반대쪽 머신잡을 붙이지 않고 커맨 센터로 올렸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좀 안정적인 그리고 맞춰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려고 연구를 해가지고 온 것 같네요. 네. 정찰병력 끊어주고 있는 원종서. 원종서가 무너지게 되면 하이트 스파키즈 3주차에 4패를 찍습니다. 봉진도 마찬가지고요. 네. 스타포트 올리고 있죠.
원종서 선수 원팩 이후에 확장 그리고 스타포트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임진묵 선수는 이제 탱크를 찍었기 때문에 스타포트가 약간 원종서 선수보다 늦는 것이고 원종서 선수는 벌처부터 찍었기 때문에 스타포트가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네. 팩토리 같은데요, 임진묵. 그렇죠. 자, 이쪽은 투팩. 또 원팩 이후 원스타를 선택한 원종서와 임진묵 선수는 투팩이에요. 네, 한쪽은 힘을 선택했고 한쪽은 기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거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힘을 선택한 쪽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강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공격을 먼저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그 기술을 가진 쪽이에요. 네. 네. 그 기술을 가진 상대에게 만약에 병력 자체 구성에서는 크게 밀리진 않으나 심리적인 면에서 흔들리게 되면은 임진묵 선수가 다시 한번 또 안 좋은 네. 경기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죠. 최대한 당하지 말고 경기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종서 선수도 뭔가 스타포트를 중심으로 한 전략 체계가 만약에 쉽사리 막혀버리게 되면은 거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투팩을 먼저 올린 임진묵 선수의 한방 그 탱크 골리아 조이기에 앞마당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 네. 지금 대비는 굉장히 잘해놓고 있거든요. 투팩 올리면서 아머리, 원팩 아머리, 그 다음에 이제 팩토리, 그 다음에 아카데미까지 올려져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임준묵 선수 한번 나와보래요. 그렇죠. 네. 자, 클럭킹을 개발 중인 원종서 선수고요. 네, 투팩을 일단은 갔기 때문에 한번 나와도 상대방이 나랑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원팩을 유지하고 있다면 나보다 힘이 약할 거야 라는 판단에 한번 나와보는 거고 자, 이거는 그냥 네. 위협해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가까이 오면은 이 레이스로 잡아야죠. 네, 그러니까 뭔가 당황하게끔 만들려고 임진묵 선수가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지금 병력 구성에서는 위기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레이스를 보여줄 필요가 없겠지만은 네. 뭐 임진묵 선수가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대방의 병력 구성도 체크할 겸 뭐 찔러보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네. 그렇죠. 자, 투팩에 에드온까지 붙이고 있는 임진묵 선수 스캔 따라가고 있습니다. 스캔 바로 달아야 되는데요. 안 달고 있네요. 네. 클라킹 개발이 되어 있는 원종서 선수거든요. 네. 레이스 모으고 있죠. 둘까지 모였어요. 아직도 스캔을 안 달고 있나요? 안 달고 있네요. 네. 아카데미까지 올리는 그 타이밍은 굉장히 좋았는데 약간 여기에 욕심을 좀 부렸거든요. 여기 욕심 부렸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스캔이 달려있는 상황이라면 골리앗 그 다음에 탱크 3기로 밀어붙였을 때 레이스는 최소한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뒤쪽으로 네. 시즈 모드라고 시야 확보라고 있는 임진묵 선수인데 네. 아직도 안 달려있어요. 스캔 들어가고 있는데 스캔이 안 달려있습니다. 네. 자, 시즈 모드. 네. 아카데미 건설은 진작에 끝났는데 스캔이 지금 안 달렸고 지금 나갔던 저 공격 힘을 여기에 자원을 투자했지만 그렇죠. 결과적으로 얻은 게 없거든요.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임진묵 선수. 네, 스캔을 달아야 되는데 또 SCB 뽑고 있었어요. 앞마당도 SCB 뽑고 있다가 이제 부랴부랴 취소하고 스캔 다는 건데 이건 좀 그렇죠. 아쉽네요. 반응 속도가 네. 늦어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병력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전에서 이런 식으로 임진묵 선수가 당황을 하거나 좀 급하게 되면은 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공격도 막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거의 8기, 9기까지 당하고 있는데요. 네. 병력 구간에 잘 파고들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원종 선수가 이 레이스 두 개 활약으로 인해서 바깥쪽으로 지금 나온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넓게 자리를 잡았어요. 네. 거기다 네. 7시 확장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예. 이거 그냥 가다 맞으면 난리 납니다. 그냥 끌려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정말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거는. 네. 네. 자칫 잘못해서 다 터졌다. 드랍시! 쭉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하나 이거 잡아야죠. 네, 약간 실수가 있었네요. 예, 못 잡았으면 정말 원종 선수가 신내고 있다가 아주 기운이 쭉 빠질 뻔했습니다. 그렇죠. 네. 잡아내긴 잡아냈습니다. 일꾼도 한 일구 여덟 기까지 잡아주고요. 예, 탱크만 주력으로 일단은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원종서 선수는 라인 잡고 파워터에서 갖추고 있는 네. 원종서 네, 선수. 조금, 예, 거리 재기로 이득을 보려고 했으나 상대방 밸런스가 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공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드랍십을 이용해서 임진묵 선수는 차곡차곡 이득을 챙겨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센터 라인 잡고 있으면서 7시 쪽의 추가 확장도 먼저 가져가고 있는 원종서 선수. 한 방에 네. 끝내려고 하면 안 돼요, 임진묵 선수. 네. 네. 어떻게든 지금 자신이 손해를 받기 때문에 이득을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실어 나르기를 할 생각인가 본데요. 하나 가지고 좀 약간 좀 부족한데요. 네. 일단은 언덕 위에다가 네. 네. 언덕 위에다가 자리 잡아놓고 그 다음에 드랍십 차분히 늘려가면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들어가죠. 네.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이런 노력. 예. 예, 골리앗도 지금 실어서 올려야 돼요. 같이 올려야 돼요. 예, 아직까지 눈치를 지금 못 채고 있어요. 예. 전혀 지금 생각 못 하고 있는 예. 이쪽 멀티 지금 신경 먼저 쓰느라고 이쪽 언덕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은 전혀 못 했네요. 그렇죠. 예. 후기로 계속해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야, 이게 세 번을 실어 나랐기 때문에 아주 계획적인 임진선수의 공격이거든요. 저 위에서 시위 정도를 하고요.
중요한 언덕을 네. 내줬어요. 네. 데뷔가 조금 부족했네요. 충분히 데뷔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예, 예 데뷔가 부족했고 야 이거 좋아요. 네, 본진 안쪽까지. 그렇죠. 예. 앉은 쪽으로. 아 이거 태우는 게 난. 아! 위치가 안 좋았어요. 탱크가 마침 원래 앞마당 쪽 두드리면 앞마당을 네. 먼저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쪽 공격은 이득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임진국 선수가 더욱더 이쪽 지역을 이용해서 네. 힘을 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상대방 병력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그냥 내리자마자 바로 실즈 모드.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원종 선수의 병력에 그냥 당해버렸어요. 아, 예. 여성을 일부까지 동원해서 조금 앞쪽으로 나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본진 안쪽에 드랍십이 어쨌든 떨어져서 이득은 크게 못 봤는데 그래도 상대방의 드랍십을 좀 잡았기 때문에 패턴이 늘려가면서 드랍십. 자, 드랍십 잡아가면서 계속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역시 시야를 좀 넓게 봐야 됩니다. 예. 원종서가 왜 이쪽에 신경을 못 썼나 멀티하느라 그랬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가야죠. 자, 7시 중 한번 가고 있는데요, 드랍십. 근데 잘 보고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도요. 네. 네. 잘 떨어져야 돼. 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터져요. 아, 좀 스캔을 통해서 상대방 병력이 네. 어디 있는지를 좀 보면서 침착하게 좀 떨어졌으면 예. 임진호 그렇죠. 선수가 피해를 줄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예. 마인 깔려진 것 같이 뭐 떨어지는 순간 다 터져요. 예. 사나시아씨 제거를 해주면서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원종서 선수의 언덕 위쪽에 병력도 걷어냈죠. 네. 그리고 이제 머치도 약간 먼저 돌렸고 팩토리도 먼저 늘렸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병력 자체 센터에 나가 있는 병력 자체가 원종서가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네. 임진묵은 센터에서 라인 하나만 형성을 해주고 드랍십으로 이쪽 확장 지점을 계속 찔러줄 그럴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추가로 네. 확장 하나 더 가져가고 있는 원종서 선수고요. 네. 이제는 원종서 봤죠? 역시나 좀 드랍십을 충분히 확보해줄 수 있는 아까 원종서 선수의 드랍십을 임진묵 선수가 잡아주면서 갔던 7시 드랍인데 그 공격이 네. 좀 아쉽고 지금 원종서는 빨리 드랍시 확보해서 이쪽 지역 수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드랍시 확보가 잡고. 필수예요. 지금 원종서에게는요. 정말 쪽편에서 차원 최신을 하고 있고 상대방을 확실히 조여주질 못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막멀티는 드랍십의 끊길 가능성이 당연히 높죠. 조금 더 콤팩트하게 경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원종서의 상황입니다. 네. 예, 멀티 지금 체제에서 유지하면서 말씀해주신 대로 드랍십부터 먼저 모아야 상대방의 투드랍십이 여기저기 멀티 치러 다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원종 선수의 멀티는 분명히 가스 지역 멀티이기 때문에 임진묵 선수가 한 2시 지역 멀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네. 조금만 지금 원종 선수가 드랍십 가질 때까지 하지만 수비를 잘 해주면 훨씬 더 가스 유닛이 앞으로 폭발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아, 원종서 걷어내고 라인 잡았습니다. 이거 원종서 선수 이거만 잘 막으면은 자신도 드랍십 쌓이기 때문에 네. 네, 임진묵 선수에게 역습의 공격을 한번 할 기회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저쪽은 그 지상 경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공간이라 원종서 선수가 신경만 잘 써주면 아이고 드랍십. 그렇죠. 야, 드랍십 귀신같이 잡아내네요 지금 임진묵 선수가. 내려옵니까? 맞으면 내려오네요. 여기는 언덕 위기 때문에 원종서 선수가 충분히 제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임진묵 선수가 가스멀티를 좀 확보를 해야 돼요. 네. 이렇게 흔들어주는 동안 임진묵 선수가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인데 멀티까지 확보를 못하고 그냥 병력만 막히게 되면 임진묵 선수가 남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확장기지 쪽으로 공격을 선택을 했습니다만 지상 병력에 의해서 막혔고요. 네. 센터 쪽으로 병력 다시 한번 내려보내고 있는 임진묵 선수예요. 네, 임진묵에 진짜 맹공이 계속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예, 임진묵 선수가 뭐 가스 멀티도 분명 중요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추가 확장 그러니까 스타팅 포인트 쪽에 이 원종서 선수가 지금 군데군데 해놓은 것처럼 터렛도 지어놓고 예, 병력 배치를 좀 해놓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원종서는 한번 막았으면 드랍십이 아까 안 잡혔으면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못하고 네. 위쪽 올라가는데 병력 꽤됩니다 위쪽에. 예. 네. 이거는 독이 될 수 있겠는데요. 예. 여기까지 지금 위쪽으로 올려 보내면서 너무 맹공이었어요. 스킬을 지금 걷어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가스먼티가 먼저 활성화된 원종 선수이기 때문에 임진묵 선수가 이렇게 지상 병력으로 꽝 부딪히는 것은 네. 효과적이지 못해요. 센터에서 길게 자리를 한번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은 추가 확장하면서 추후를 노리는 편이 훨씬 나았을 것 같습니다. 깊숙한 자리에 이제는 어느 정도 자원이 활성화됐고 팩토리 4개가 풀로 돌아간 상황이었어서 다시 한번 그 언덕 공격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아이고 멀티 네. 조심해야겠네요. 멀티 끊깁니다. 잘하면 드랍십 예. 없어서 임진묵 네. 선수 이제는 언덕 지역 활용이 임진묵 네. 선수에게 안 돼요. 왜냐하면 드랍십이 많이 잡혔고 원종서 역시나 드랍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지상 병력에서도 밀리고 임진묵 선수가 아 지금은 멀티를 늘려가면서 수비를 해야 되겠네요. 네.
3드랍십 정도가 될 만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쪽 어귀에다가 자리 잡아놓고 이 드랍십은 멀티 쪽으로 그냥 스캔 긁어보고 뛰면은 네. 임진목 선수는 상대적으로 원종 선수보다 멀티 쪽 수비가 취약하거든요. 어디로 갑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네. 임진목 선수가 들이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모아서 계속해서 빙고 지금은 찌레 공격 들어오고 임진목 선수한테 네. 다 낮춰요. 지금은 주시죠. 가스 멀티를 확실하게 임진목 선수가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원종서가 드랍시 한 두 개 정도가 더 추가가 예. 되면 분명히 이쪽으로 오거든요. 네. 조바심을 낼 게 아니라 중반 이후에 자원을 조금 더 많이 먹을 생각 그리고 미리 먹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종 선수는 추가적으로 확장 계속해서 자신이 예전에 그 테란전 잘하던 스타일대로 계속 막멀티 시도하는 건 좋은데 지금 분명히 찌를 수 있거든요. 드랍십이 있다면은 드랍십 두 기, 세 기만 여기 떨어지면 상대방이 막는데 헉헉됩니다. 왜냐면 그렇죠. 병력 소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좋아요. 이런 거. 네.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 확장기지 쪽으로 가고 있는 원종서 선수. 스캔 들어왔는데 임진묵 여기에 무조건 신경을 쓰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네. 임진묵은 여기 끝나면 여기 끊기면은 경기를 그렇죠. 완전히 패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바로바로 따라왔어야 되는데 떨어진 다음에 따라오는 건 늦거든요. 원종서는 지금 7시 쪽에서 자원 채취하고 있어요. 네. 자, 드랍십. 여기를 1차적으로 만약에 막는다고 하더라도 드랍십이 끊긴다라는 것은 나중에 네. 상대방의 그 공격을 상대방의 공격이 추후로 왔을 때는 못 막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7시 원종 선수의 가스 멀티가 언제부터 돌아갔습니까? 아까부터 돌아갔습니다. 근데 임진목 그렇죠. 선수는 이제 지금 먹으려고 했는데 계속 피해를 받는 거예요. 네. 전장이 이쪽으로 선택이 되면은 네. 임진목 선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네, 2차 공격이 들어왔는데 상대방의 드랍십을 잡아줬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병력은 드랍십 한 기 분량이에요. 아까 드랍십이 안 잡혔으면은 지금 드랍십이 세 기가 와서 이 병력 그냥 싹 밀어냈을 텐데 깔끔하게 더 깔끔하게 밀어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 임진목 선수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센터를 시원하게 뚫을 수 있는 임진묵 선수 입장도 아니고요.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원종 선수의 병력 구성이 병력 화력이 네. 장난이 아니에요. 7시 쪽 가져가고 센터 쪽도 가져가고 지금 자원 채취 무난하게 계속해서 잘하는 원종서 선수 상대로 임진묵 선수가 어떻게든 잡아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확장기지를 끊고 자신의 확장기지를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내주고 있어요. 네, 드랍십 또 가는 것 같는데 같이 3개, 이번에 예, 3개 이번에 3기, 여기는 2기. 예, 예 여기 또 3기가 아래쪽에서 뭐 3기긴 3기입니다만 큰 드랍십이 아니에요. 네. 여기는 어떻게든 든든하게 먹고 있는 상태에서 5시까지 임진묵 선수가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여기도 지킬 수가 없다라면 네. 경기 자체는 무조건 원종서 선수 승리입니다. 태워서 다시 한번 와 오고 있는 임진묵 선수인데 네. 자 어떻게든 이 병력 걷어내고 확장기지 지켜야 될 커맨드 센터 들어야죠! 들어야죠! 네. 이런 막아도 손해. 네. 그리고 죽음된 병력의 세기가 더 풀드랍십이라면 또 왔어요! 이것도 여기는 뺏으려면 시간 한참 걸리겠고요. 그러니까 아예 임진묵 선수는 원종서 선수처럼 할 거면 이렇게 늘어지는 운영을 하던가 아니면 날카로울 거면 확실하게 날카로운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공격 자체도 약간 좀 무디고 그리고 이런 원종서 선수의 늘어지는 경기 운영 장기전 운영도 지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닌 그런 경기 운영이 됐어요. 네. 그렇죠. 서프리 일단 커맨드 센터가 날아갔기 때문에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서프를 동시에 여러 개 지금 짓는 모습이고 여기 힘이 이제는 더 세질 수밖에는 없어요. 멀티도 네. 지금 타이밍에 스타팅 포인트 멀티 쪽에 미리 터렛 공사해서 스타팅 포인트를 가져가면 됩니다. 원종서는 그렇죠. 네. 탱크를 통해서 지금 곳곳에 오른 병력 끊어주고 있고 네. 그 이외에 드랍시 팩토리 장이 앞서가고 있어요. 네. 이 정도가 어려운지 다시 한번 얻어드립니다. 시야확보를 보기 됐네요. 네. 승부수를 임진묵 선수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인데 이게 지금 먹힐 이유가 네. 없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드랍스도 많고 타고난 경력도 꽤 되기 네. 때문에 언덕 위쪽에 있는 병력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지금 힘을 임진묵 선수가 여기서 걸어봐야 됩니다. 이게 막히면 11시 멀티 지역도 위험해요. 원종서 네. 바로 위로 날아가서 이쪽 지역 충분히 깰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11시 쪽은 원종서 선수 본진과 가깝거든요. 네. 저 위에서 내려오고 7시, 6시 쪽 자원 채취 원활하게 하고 있는 원종서 선수. 네, 여기도 이제 방금 가스 멀티가 지금 파괴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앞마당만 지금 가스를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임진묵 네. 선수 병력 구성이 진짜 가스에 완전히 허덕여서 4팩도 켜게 돌리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렇죠. 이게 팩토리 장악을 할 거면은 팩토리 장악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인데요. 네. 예, 멀티를 일일이 다 보호하고 커트해내고 예, 이러는 동안에 또 이 원종 선수의 그 병력 구성은 더 좋아질 테기 때문에 여기로 병력이 분가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확장 이지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나머지 그리고 지역은 어떻게 수비를 할 겁니까? 네, 그렇죠. 공 2업되 있는 네. 원종서 임진묵 공 1업. 네, 이쪽 지역을 지키면서 멀티를 먹는 것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데 임진묵 선수가 2시 멀티를 아까 눌리는 상황에서 이쪽 멀티를 지키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네.
진짜 병력 다 긁어 모아서 상대방 심장으로 들이닥치는 거 말고는 큰 이득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드랍시 위주로 올라갑니다. 그만큼 지금 원종 선수의 확장이 아까부터 잘 돌아갔었거든요. 아, 죽은 데 타격을 주기 위한 아 진짜 절묘하게 진짜 맞나요? 진짜 SCV에서 손질도 못 미치는 이 지점에 와. 아 여기는 깨스도 깰 수 있고 SCV도 잡을 수 있고 네. 아주 너무 좋은 지점 잡았어요. 드랍시는 살아 돌아갑니다. 네. 동시에 두 곳 확장 기지 타격을 입히고 있는 원종서예요. 네. 아 가다가 이거 다 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내려 네. 내린다고 아, 해서 내렸는데 시즈모드 데이거든요. 아 테크쪽으로 가서 시즈모드를 이것도 아니고 지금 오른쪽 있다가 네. 자 여기 뭐 겨우 왜 겨우 막긴 막았지만은 SCV가 그렇죠 막심하죠 손해가 지금. 네. 네. 그러는 동안에 스타팅 포인트 앞마당 그리고 이제 본진 쪽까지 장악을 하기 위해서 커맨드 센터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원종서입니다. 이 아래쪽.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서 내려앉으려다가 못 내려앉은 커맨드 센터에 대한 아쉬움은 없는 거죠. 실제로 원종서 선수의 공격을 어느 정도 선방을 해내고 이 병력을 어디 가야 되느냐. 멀티 쪽 추가 스타팅 포인트 쪽으로 바로 뛰어야 되거든요 사실. 네. 여기 이 지역으로. 네. 이쪽 지역을 견제 못해줄 것이라면은 임진국 선수가 두시 지역에 가스멀티라도 지금 확보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그 밑에는 이 조금 병력을 정리를 좀 못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가스를 못 먹고 있어요 아직도요. 네. 그리고 아래쪽 스타팅 포인트 쪽 상대방이 먹었겠거니 생각하고 내려갈랬는데 원종서가 공격을 또아버렸어요. 네. 예,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막았다라는 얘기겠습니까 이게. 아, 10초까지 네. 내주고 있습니다. 힘든 싸움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임진국 선수예요. 네, 아까 그 상황에서는 11시 멀티를 막는 그 상황에서는 임진국 선수가 너무 어려웠었기 때문에 차라리 막지 않고 원종 선수 심장부로 들이닥치는 이런 선택이 훨씬 더 옳아 보였는데 지금은 심장부로 들어가도 네. 원종 선수 자원이 너무 활성화돼서 충분히 막을 수도 있습니다. 네. 5실도 갈 수 없고요. 멀티도 못 치고 심장부도 못 가고 지금 임진국 선수는 완전히 좀 할 게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피해서 아, 이 지점을 지금 센터를 먼저 장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멀티 지역을 커트하기 위한 동선을 확보를 했는데 원종서도 유닛 안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네. 계속 먹는 대로 나오거든요. 멀티 쪽 지금 가려고 하네요. 네, 가는 곳마다 막히고 있습니다. 임진목 선수. 네.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간 보는데요. 예. 자, 방수 쪽에 차원체체고 있는 아, 언덕 위쪽에 또 공기가 있어요. 네, 아, 들면 SCV. 그만이죠, 들면. 들면 그만이고 아, SCV. 잘 봤어. 아, 끝났으나 원종서 선수가 그 옆에 끊고 오늘 경기 1승을 주장과 동시에 에이스가 좀더 가게 만들어줬어요. 예, 말씀드렸죠. 주장이 되면 사람이 바뀐다고요. 와, 완전 달라졌는데. 네, 아주 여유 있는 운영, 묵직한 운영. 네. 그리고 원종서의 컬러를 잊지 않는 운영을 바탕으로 약간 그 조급하게 운영했었던 임진목 선수를 돌려 세우네요. 그렇죠.